네, 광주 FC가 FC 서울에 맞서 전용구장 첫 승을 노렸지만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전부 강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광주 FC에게 매 경기가 중요해졌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광주 FC의 전용 구장 첫 승은 또 다음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22일 FC 서울을 상대한 안방 경기에서 결정타가 없었던 겁니다. 이날 광주 FC는 공 점유율이 서울에 비해 적은 반면 적극적인 공격으로 득점 기회가 자주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FC의 삼각 편대인 윌리안과 엄원상, 펠리페의 슈팅은 서울의 골대에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후 징계로 두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한 여름의 공백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광주 FC는 최근 4경기에서 무패는 지켜냈습니다. 목표는 잔류지만 6위인 서울과 승점 차가 3점뿐이어서 상위 스플릿 진출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광주 FC에게는 매 경기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경기에서 총력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자원 선수들이 뭔가 득점력을 발휘를 해서 팀의 보탬이 돼줘야 되는데 미들필더 자원에서는 전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세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는 하나의 공식 아닌 공식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달 30일 대구 FC와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광주 FC는 K리그 1 상위 팀을 차례로 상대합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